네, 이번 시간에는 15페이지에 있는 수량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수량자는 상당히 좀 거친 수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몇 개를 지정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정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걔들 아주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수량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그때 사용하는 기호는 예, 중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값이 오는데 그 값이 수량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에 있는 요 점은 예, any 캐릭터죠. 어떤 문자건 상관없다는 뜻이고 자, 그 뒤에 나오는 중괄호 5라고 하는 것은 요게 바로 수량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자건 간에 다섯 글자여야 다섯 글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돼서 얘가 선택이 된 거죠. 자, 근데 요 끝에 있는 요게 선택이 안 된 이유는 all matches 했을 때 그것은 예, 다섯 개씩 끊었을 때 예, 요렇게 끊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머지 남는 것 하나가 선택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ELS가 대괄호 사이에 있네요. 이것은 E나 L이나 S 중에 하나의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 이상 그리고 3 이하로 등장했을 때 매칭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면 자, 여기에 있는 E는 자, 이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뭐 하나 이상 3개 이하이기 때문에 요것은 선택이 된 거고요. 자, 여기는 L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3개 이하이기 때문에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ESS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3개 이하이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건데 요 앞에 부분은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거고요. 자, 중괄호 앞에 숫자를 쓰고 콤마만 찍고 요렇게 하면 요건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있는 수량을 열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3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자, 요 첫 번째 부분이 선택이 되지 않은 이유는 얘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예, 이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선택이 됐고요. 2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는 아니지만 얘는 문자가 두 개인데 얘는 3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수량자 처음 했을 때 살펴봤던 것들 물음표 더하기 곱하기 라고 한 이것을 우리가 중괄호를 사용하는 수량자로 예 수량자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수업의 이 목적입니다. 그걸 설명드리는 것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있죠. 자 별표의 의미는 뭐예요? 0, 1, 다 예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0 콤마를 해주게 되면 0 이상이기 때문에 예, 요 조건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더하기 같은 경우는 더하기의 의미는 뭘까요?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는 1보다 많아야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1이 오고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음표는 뭐였죠? 물음표는 0 아니면 1 0이나 1, 둘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0,1이 오게 되면 요 두 가지는 서로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페이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뭐 그래봤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차근차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선 R 점 별표가 왔습니다. 이 점의 의미는 any 캐릭터 어떤 캐릭터건 상관없이 어떤 문자건 상관없이 하나라는 뜻이고 뒤에 별이 왔기 때문에 R 뒤에 어떤 문자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first match를 했을 때 r 뒤에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들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i 뒤에는 어떤 문자가 오는데 그 수량은 예, 없을 수도 있고 모든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first match랑 all match가 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i 뒤에 점이 왔고 별이 왔고 물음표가 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 물음표라고 하는 수량자는 예, 별의 요 별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별 뒤에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물음표라고 하는 이 수량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량자 뒤에 물음표가 오게 되면 그 수량자의 의미가 맥락상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원래 수량자의 의미는 0 아니면 1, 없거나 하나인 경우가 우리가 물음표라는 수량자를 쓰는 건데, 자, 이 별표라고 하는 수량자 뒤에 물음표를 쓰게 되면 요 두 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 별표가 갖고 있는 수량자의 의미가 뭐였죠? 0이거나 하나, 여러 개,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수량자에 해당되는 0이 0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음표가 뒤에 붙게 되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i 뒤에 점 하고서 별표, 물음표를 하게 되면 이 별표의 의미가 이 물음표로 인해서 바뀌어서 얘가 0에서 여러 개까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기존의 의미가 바뀌고 이 별표의 의미는 0을 수량자 0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 뒤에 있는 요 any character라고 하는 이 점이라고 하는 기호는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r이라고 하는 텍스트 뒤에 여기 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좀 지저분해서 자, r이 있고 점이 있는데 그 점에 해당 점이라고 하면 하나의 글자일 건데 하나의 글자가 선택이 안 되고 r만이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아리송하실 거예요. 자, 또 한번 다른 걸 한번 살펴보죠. 자, 예를 들어서 r.더하기라고 하면 r 뒤에 어떤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의 수량은 반드시 하나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요 더하기로 인해서 예.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물음표가 나왔어요. 자, 물음표 즉 더하기라는 수량자 뒤에 물음표가 나왔을 때 이 더하기의 의미는 뭐예요? 1에서 여러 개인 경우를 의미하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요 물음표라는 이 특수한 수량자가 붙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다의 의미는 없어지고 1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r, 더하기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r 뒤에 문자 하나만 오는 것이 문자 하나만을 선택하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r.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물음표는 0에서 1이죠. 즉, r 뒤에 있는 어떠한 문자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두 개씩이 선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죠. 물음표 뒤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즉, 이 물음표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인 0에서 1이라는 의미에서 뒤에 물음표가 이렇게 붙게 되면 앞쪽에 있는 예, 더 작은 선택자가 더 작은 수량이 선택되면서 여기 있는 점은 0개를 의미하고 그 얘기는 r만이 선택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음표라고 하는 요것 예, 수량자 뒤에 따라오는
이 물음표는 도대체 언제 쓰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린 요것은 이 정규 표현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정규 표현식의 패턴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작업하려고 하는 그 소스, 즉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div라고 하는 요 태그, 자, div라고 하는 요 태그를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태그 하나만을 자 요만큼을 선택하고 또 요만큼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선택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점 더하기라고 하는 이 기호를 쓰게 되면 div 태그와 닫히는 div 태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문자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문자는 점 더하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텍스트가 최소 하나 이상인 그러한 태그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선택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이 하나로 끊겨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요렇게가 통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div라고 하는 요 뒤에 있는 요 놈이 요 중간에 있는 놈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자, 이 텍스트 제일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div를 선택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div와 제일 뒤에 있는 div가 선택이 되면서 요만큼이 예, 타겟팅이 된 거죠. 자,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탐욕적인이라고 합니다. 탐욕적인 수량자. 한국어로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영어로 하면은 greedy quantifier라고 합니다. greedy. greedy는 한국어로 탐욕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이 요 더하기 뒤에다가 물음표를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분절이 생겼죠. 요만큼이 선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글로벌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div부터 첫 번째 나오는 닫히는 요 div까지가 선택이 된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물음표를 제거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열리는 div와 닫히는 div, 가장 뒤에 있는 div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탐욕적이라는 이유, 이름을 쓴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제일 끝에 있는 선택자 전체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탐욕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물음표를, 여기다가 물음표를 넣게 되면 자, 이 di, 첫 번째 등장하는 닫히는 div가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선택자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는 lazy quantifier라고 하겠죠. 예. 뭐 블라블라블라. 예, 쓰려니까 좀 귀찮네요.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요런 경우에 여러분이 게으른 선택자를 쓸 건지 아니면 탐욕스러운 선택자를 쓸 건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